어? 혹시 저분인가? 어? 밀크가스 밍밍! 뭐야? 아무도 없는 거. 야, 너 하숙한다. 나 인간이자. 나 여기서 지내게 해주면 내 거 빨대 넣고. 나 이옷 입는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많이 무거워 보이는데 제가 할게요. 자. 아. 땀 흘리시는 것 좀 봐. 감사합니다. 어? 밍밍? 어제 그 토마토? 아, 어제 저 알아보신 거였구나. 아, 죄송해요. 사실 어제 알아봤는데 아는 척하면 곤란하실까봐. 근데 밍밍님 여기서 일하세요? 아, 저 죄송한데 조용히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 죄송해요. 대신 음료 드시러 온 것 같으니까 제가 서비스로 해드릴게요. 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회사에 청구하는 거라 안 그래도 돼요. 뭘 사오라고 했더라? 솔직히 저희 사인 CD도 구매하시고 엄청 팬이신 거 알아. 어? 저 아, 기절하고 싶다. 아, 퇴근길에서까진 마주치고 싶진 않아. 우유먼. 어? 형! 회사 갔다 왔냐? 네. 내 옆자리 치워놨는데 아쉽네. 회사 사람들은 어때? 잘생긴 애들 많아? 그것까진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 먹을래? 아, 아니요 괜찮아요. 형 들어가세요. 야, 소시지 너 주려고 사왔는데. 아씨. 야! 어? 어? 밍밍님 동과장님? 뭐야? 우유만 씨도 여기 살아? 네, 여기가 제 집인데. 전 이거 보고 왔는데요. 네? 아, 그게, 아이, 이게 좀 오해가 있는 건데, 원래는 그게 아니라 다른 거 들으려고 한 건데요. 아. 아니, 그래서 우유만 씨가 여기 하숙집 운영한다는 거야? 네, 맞는데요. 저, 일단. 와, 입에 좀 맞으시나 봐요. 유만 씨도 얼른 먹어요. 제가 또 살다 보니 밍밍님이랑 밥 먹는 날도 오네요. 다리 드세요. 대박. 역시 밍밍님은 진짜 다정하신 것 같아요. 아, 그 MBTI가 어떻게 되세요? 프로필 정보에는 아직 안 올라와 계시던데. 저 뭐일 것 같아요? 진짜 ENFP예요? 말도 안 돼요.
왜요? 밀크거스 팬클럽 일기에 빛나는 팬심에 의하면 밍밍님 MBTI는 CUTE 잖아요. 아 뭐예요 진짜. 저 그럼 혹시 그 예전에 열애설 난 건 그건 진짜예요? 네? 아 불편하시면 말씀 안 해주셔도 돼요. 제 팬클럽 일기시면 이상형도 아실 텐데. 그 민정님 혹시 크기가 중요한가요? 크기요? 당연히 중요하죠. 전 무조건 커야 돼요. 얼만큼 커야 되는데요? 저랑 같이 있을 때 제가 좀 작아 보일 수 있는? 네? 같이 사진 찍을 때 제 얼굴이 좀 작아 보일 수 있는 그 정도였으면 좋겠어요. 아, 얼굴 크기. 그리고 사실 전 크기보다도 키랑 얼굴을 봐요. 네? 농담이에요. 아이돌이 이상형 있어봤자 뭐 하겠어요. 연애도 못하는데. 그래서 제 방은 어디예요? 뭐야? 문이 왜 이러지? 무슨 테너리? 그래도 아 진짜 재밌게 잘. 그래서 다들 여기서 하숙하. 제가 살다 보니 밀크걸스 연습실에도 오네요. 아, 오늘 매니저로 오신 거니까 말 편하게 해야 되는데. 해도 되죠? 오빠? 오빠? 얘들아, 안녕? 뭐야? 웬 남자? 아, 오늘부터 약간 중간중간 일 도와주실 우유만 씨야. 아, 안녕하세요. 아, 매니저? 안녕하세요. 민정아, 숙소 안 들어와서 걱정했잖아. 아, 진짜? 그래. 아니 우리가 아무리 망돌이라지만 막 밖에서 자고 다니고 그러면 개무시당하지 않겠어? 미안해, 사정이 좀 있어서. 아, 뭐 맨날 미안하대. 저희 연습하는 것 좀 봐주실래요? 아저씨? 무지개 피파라는 을 같이 녹여줘요. 달달한 스윗 스윗 하늘 아이스크림 크림 하늘 높이 떠있는 저 달을 바라봐요. 달달한 스윗 스윗 하늘 아이스크림 크림. 아! 아! 민정아! 아! 미안. 근데 내가 이쪽으로 가는 거 아니었어? 아! 야, 우리 동선 바꾼 거 기억 안 나? 그건 그렇긴 한데 쌤이 원래대로 가자고 했잖아. 아 민정아 집중 좀 하자. 너가 숙소도 안 들어오고 자꾸 이상한 아저씨나 만나니까 실수하잖아. 미안. 아, 야 너무 그러지 마. 그래도 민정이가 우리 센터잖아. 우리가 지켜줘야지. 근데 어쩜 우리 센터는 연습을 해도 땀 하나 안 나고 이렇게 뽀송해? 땀 좀 나도 예쁠려나? 어? 저기 잠깐만요!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까지는 연습 열심히 해오기다. 알겠지? 저 아무것도 못 봤어요. 저 이거라도. 죄송해요. 오늘 연습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 죄송하긴요. 저 사람들 원래 저래요? 아니에요. 요즘 좀 힘들어서 그런 걸 거예요. 저 옷만 좀 갈아입고 올게요.
사실 요즘 애들이랑 사이도 별로 안 좋고 혼자 가기 무서워서 매니저 있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유만 씨한테. 미안하긴요. 아니, 저 사람들 활동비도 다 민정님이 알바해서 버는 돈으로 하는 건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옷은 진짜 감사해요. 제가 커피라도 살게요. 전 다 좋아요. 어? 아, 저 밀크걸스 밍밍 아니세요?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와, 대박. 아, 인사 받아주시네요. 아, 진짜 갈걸. 네? 아, 저기 그, 여기 그러지 말고 사진 하나만 찍으시면 안 돼요? 에? 뭐예요? 민정 씨, 지금이요. 저희 초창기 팬이시기도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미안해요.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일 있을 때 제가 민정 씨랑 같이 있어서 다행이었다고 생각해요. 유만 씨, 혹시 괜찮으면 다음에도 같이 있어줄래요? 매니저로? 제가 그래도 될까요? 오늘 옆에 있어도 하나도 도움 안 된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냥 옆에 있어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의지가 됐어요. 저 그럼 매니저 시켜주세요. 그렇게라도 민정님 자주 볼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해요, 유만 오빠. 어? 잠시만요. 올 때 술 좀 사와. 은비용 기념으로 파티하게. 이만 들어갈까요? 아니, 타이틀 데모를 처음 들었는데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아, 타이틀곡이 민정님 픽이었구나. 네, 맞아요. 저기... 어? 저 사람 아까 그 사람 아니에요? 아, 여기가 어디라고 또 오는 거야? 유만 씨, 가지 마요. 아이씨... 괜찮아요? 그러다 무슨 일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요? 아, 쫓아내려고 그랬죠. 일단 다른 분들한테도 조심하라고 해야겠어요. 가요. 은비야. 누군지.
집에만 있는. 말수가. 고 여기가 승희 씨. 승희 씨. 다 썼어요? 원래 하숙 어? 이거 뭐야? 헉! 저기요. 아 죄송해요. 생각보다 화려한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저 보기보다 엄청 화려하거든요? 언니가 키는 큰데 오빠 무튼 내가 더 화려해. 아이, 다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확인하기 전엔 모르지. 우리 날도 더운데 다 같이 벗죠? 오빠 우리 바다 보러 갈까? 날도 너무 덥고 어때? 민정님, 일어나세요. 민정씨! 바다 도착했는데... 유만 오빠? 많이 피곤했나봐요. 얼른 내려요. 와... 난 민정님. 화보 찍을 때만 있다가 이렇게 간만에 입으니까 어색하다. 그때 그거 진짜 레전드였는데. 그거 봤어요? 그거랑 이수영복 중에 뭐가 더 예뻐요? 매니저들이 원래 그런 거 정해준다던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예뻐요. 저 워낙 피부가 약해서 꼼꼼히 발라줄래요? 네. 간지러워. 네? 아 워낙 간지러움을 많이 타서 다시 발라주세요. 아, 네. 아, 잠깐만. 아이, 그냥 손 안 닿는 것만 발라줄래요? 다들 자겠지? 어? 오빠 먹으라고 준비했어. 어? 나는... 이거 고르실 줄 알았어요.
이따 다 먹고 얘기 좀 할래요? 저랑도 얘기해야 되는데. 그럼 먼저 얘기하셨어야죠. 기다리는 사람 생각은 안 해요? 자기 멋대로 그렇게 채가는 게 어딨어요. 그럼 우유만이 정해. 누구랑 먼저 이야기할 건지. 누구랑 얘기하지? 와. 어? 민정님. 아, 왔어요? 무슨 노래 듣고 있었어요? 아, 별거 아니에요. 안 오시길래. 저, 근데 민정님 왜 자꾸 제 눈을 피해요? 네? 혹시 아까 화장실 때문에 그래요? 아, 아니에요. 그건 진짜 아닌데. 오빠, 나 어떻게 생각해요? 밍밍으로 말고요. 우리 처음 만난 날 기억해요? 나 그날 진짜 인생에서 제일 창피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봐주길 바래서 노력하고 있으면서 막상 알아봐주는 사람 있으니까 너무 창피했던 거 있죠? 숨고 싶고. 완전 배부른 소리죠? 망돌 주제에. 민정님. 근데 오빠는 그런 모습 봐도 내 옆에서 항상 나무같이 있어주고, 그래서 그 나무 그늘 밑에서 쉬면서 너무 욕심이 생겼나 봐요. 오빠랑은 그냥 팬이랑 가수 사이하기 싫어요. 아, 아니 저는 그... 말하지 마요. 생각해 봐요. 나 옷 갈아입을 건데 안 나갈 거예요? 아, 나갈게요. 주무세요, 민정님. 아, 벌써 다 너덜너덜해졌네. 아! 이거 봐, 이거 봐. 이틀만 붙인다더니 여태부터 있네. 아, 지금 때잖아요. 어이구,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 총각한텐 중요한 게 뭐야? 저는... 전 나무요. 키가 더 큰... 근데 이거 이름이 뭐예요? 땡초 아메리카노요. 진짜 고추네. 오빠 요즘 피곤해 보여서 뭐 해주면 좋을까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커피보다는 매운 게 들어가면은 정신이 확 들 것 같아서 만들어봤어요. 아, 정신이 확 들긴 하네요. 근데 먹어본 거죠? 아니요.
와, 진짜 맛있다. 와. 정말요? 다행이다. 집에서 종종 만들어 줄게요. 왜요? 아니, 안 되는데? 맛있다면서요. 아니, 맛있는데 너무 자주 먹는 것보다 좀 아껴 먹고 싶은 느낌? 근데 이거 원래 이렇게 매워요? 아, 많이 매워요? 아, 창고에 사탕 있는데 그거라도 줄게요. 잠시만요. 찾았다. 오! 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괜찮아요? 고마워요. 오빠 그럼 고백은 아직 고민 중인 거죠? 고민 중인 거면 나 싫은 건 아니죠? 아, 제가 민정님을 어떻게 싫어해요? 그럼 나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근데 민정님은 연예인이고 전 그냥 한낱 팬인데 어떡해요? 연습 끝났어요? 어, 유만 오빠, 저 이제 막 끝났는데. 괜찮아요? 오늘 얘기해 준다는 건 뭐예요? 나 솔로 앨범 곡 나왔어요. 에? 진짜? 생각보다 금방 나왔네요. 그래서 오빠한테 제일 먼저 들려주고 싶어서 불렀어요. 제가요? 감히? 준비됐어요? 네. 어때요? 근데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땀 흘리는 거 봐. 잘 될 것 같아요? 무조건이요. 솔직히 엄청 무리했는데 잘 될 것 같다고 하니까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근데 나 전부터 물어보고 싶은 거 있었는데. 뭔데요? 왜 나예요? 솔직히 예쁘고 잘난 아이돌들 넘쳐나는데 왜 날 좋아했어요? 솔직히 알잖아요. 본인 웃을 때 진짜 예쁜 거. 네? 전 그냥 민정님 웃는 것만 보면 행복하더라고요. 진짜요? 근데 만약에 내가 유명해지면 어떡할 거예요? 나는 기다릴 수 있어요. 평생 못 만날 거라 생각했는데 뭐 그 정도야. 자, 날개란의 셋이 데이트. 오늘의 게스트는 요즘 너무 핫하시죠. 사실 솔로 가수의 대표주자 박민정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민정입니다. 아, 사실 민정님 모시기가 정말 어려웠었는데 아, 진짜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제 사실 또 민정님 나오신다고 하니까 아, 이러고 물어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민정씨가 최근에 공개연애를 하셔서 엄청 화제예요. 사실 어떻게 행복하신가요? 네, 행복해요. 생각보다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럼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좀 살짝만 어떻게 좀 들려줄 수 있나요? 살짝 조금. 제 1호 팬이나 다름없는 분인데요. 너무 힘들 때 옆에서 팬분들만큼이나 저를 응원해줬던 그런 분입니다. 팬분이야? 와, 아니 근데 또 오늘 현장에도 같이 오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어디 계세요 혹시? 아주 소름 돋을 분. 아, 그 스튜디오에 아주 그냥 깨가 쏟아집니다. 그냥 아주. 아니 나 사실 작가님도 막 저렇게 웃는 거 처음 봐. 네.